누가 렉인가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이거 풍률 나오는 거는 0번 누르시면 됩니다. 예. 여기 오버로드 있나 보고 없으면 굳이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할게. 아, 당연히 이기죠 하면은 버드 형 또 입장이 그러니까. 예. 근데 약간 거의 근데 열흘 매치 했을 때 진적이 없어서 자신은 있죠. 예. 그 옛날에 와싸명 잘 못할 때도 그 초보 중수 고수 나눴을 때도 와싸명이랑 그 버드 형 사냥꾼 형이고 버드 형 배째 형이고 버드 형 멀리건님이고 알겠죠. 그래, 나 드라곤 갑니다. 드라곤 남자 드라곤이지. 근데 상대가 좀 잘해진 것 같은데? 좀 뭐, 특히 멤버 한 명 바뀌었나?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은데, 아까보다.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전판에 그냥 내가 치즈 나갔으면은 싫고 더 좋았는데. 상대 터져그라 치즈 나가서 싸웠을 것 같아. 실드라 할게, 실드라. 종족은 지금 똑같거든. 원래 4대4도 약간 포토게임하면 좋거든요. 아까처럼 상대가 한 것처럼 12-12를 포로 막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왠지 난 드라곤인데 땡기는 거야 하는 거야 뭐. 피지컬로 이긴다는 마인드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이샤 2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이샤 2. 제하우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전투는 날 부른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제하우스. 전투는 날 부른다. 이샤 2.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. 전투는 날 부른다. 더디형 너무 잘해요. 못한다는 인식이 있긴 한데 이거하고 못할 두 대는 할 수 있겠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제하우스. 가시의 뜻을 받들어. 제하우스. 명예가 나를 잘하긴 하는데 상대로 하면 안 무서워. 그런 느낌인 거죠.
적을 느끼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? 그냥 진복이 형이랑 같은 편으로 하면 솔직히 어디랑 해도 안 찍만한 진복이 형이랑 하면 이제 제일 빡센 형이 어디 형이랑 정우 형이가 빡세요. 거기 말고는 지금 어디랑 해도 거기 말고는 더디 형이 다른 적으랑 못 죽은 이겨야죠. 예. 상대도 지금 집중하는 일단 느껴지기 때문에 뭐야 쥐 치고 왜 나가? 엘리안 근데 이분들 근데 그래도 마인드는 좋네. 솔직히 여러분들 원래 좀 전적 좋은 사람들은 깨북 지면 원래 강퇴를 시키는데 근데 이분들은 강퇴를 안 시키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 보니까 마인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아, 근데 두 분은 지지를 안 쳤네. 지지까지 치고 나갔으면, 네, 좀 더 좋았는데. 지지를 안 치시네, 두 명이. 아. 근데 APM이 다 빨라. 다 200이야. 다 290, 225, 300, 287, 230, 200. 이거는 거의 암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.